근데 우리는 여기 가막산으로 가을 소풍 온 거야. 가을 소풍. 가을 소풍. 가을 소풍. 저희 가막산 출렁다리라고 써 있어. 어디? 저기에. 다리인데 출렁출렁출렁 되는 거야. 이렇게 흔들리는 다리? 그렇지. 흔들리는 다리 아니야? 어, 흔들리는 다리.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출렁다리죠? 쓴 게 진짜 아찔하겠는데요? 어른도 아찔하네. 아, 그럼요, 그럼요. 흔들리니까. 너 엄마가 승재 목마르다고 승재 물 챙겨주래. 이제 물 혼자 빼서 먹는 거야. 네. 가막산 고고! 가막산 고고! 가막산 고고! 진짜 무궁무궁한. 우와, 진짜 계단 높다. 조심히 내려가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잘 올라가는데. 어? 안녕하세요. 할아버지 조심히 내려가세요. 출렁다리 보셨어요? 내려오는 분들마다 다 인사하다 보면 저거 오늘 중에 못 올라갈 텐데. 승재는 그냥 인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안부. 안부도 없고. 천천히 가, 승재야. 승재야, 천천히 가, 천천히. 빨리 안 가도 돼. 천천히, 천천히. 우리 약속 있는 것도 아니야. 천천히. 아이라서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벼워서 그런지 더 잘 가더라고요. 와, 다람쥐인데 가막산 다람쥐. 네, 주황 다람쥐. 덥다. 고맙다, 에이미. 지치셨네요. 할머니 조심히 내려가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심히 내려가세요. 이게 진짜 산인데. 승재는 별로 힘든 기색이 없는데요? 전혀. 가시오. 승재가 너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아빠가 좀 힘들어. 여기 잠깐만 쉬었다 가자. 승재야, 우리 물 좀 마시자. 승재 물 꺼내. 아, 목마르다, 목말라. 승재야, 저기 뭐 있는데? 어디? 여기 동물 아닌가? 동물은 아니야. 동물들이 사람을 흘려냈어. 다 동물 얼굴이지, 얼굴이. 응. 토끼. 닭. 돼지도 있어. 돼지? 동양에는 띠가, 12개의 띠가 있어. 엄마랑 아빠는 동갑이니까 원숭이 띠야, 원숭이. 원숭이! 원숭이. 승재는 말띠야, 말띠. 말띠! 말띠. 어? 승재는 척. 나 6살 되면 뭐. 6살 돼도 말띠야. 아니, 6살 되면 뱀띠지, 뱀? 아니, 뱀띠. 나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승재가 태어난 해가 말띠. 그것도 청마, 파란색 말의 해에 승재가 태어난 거야. 승재야, 여기서 이 12개 상 중에서 아빠랑 제일 비슷한 게 뭐야? 아빠 이미지는 약간... 말? 말? 말띠는 승재인데? 승재랑 제일 닮은 건 뭐야? 뱀을 좋아해요. 뱀 할 거야? 이렇게 있다, 뱀이. 엄마 닮은 건 뭐야, 이 중에서? 엄마 닮은 거. 귀여운가? 귀여운가? 엄마. 이거 엄마는 그냥 귀엽구나, 일단. 저거 뭐. 쥐. 쥐. 엄마 쥐야? 엄마 쥐, 승재는 뱀, 아빠는 말. 잘 돌아간다. 말뱀 쥐. 승재 앞에가 아빠 지켜줄게, 뒤에서. 어? 어, 다 왔나요, 벌써? 다리, 우리 다리 찾았지? 네. 출렁다리. 출렁다리. 높고도 긴 다리네요, 정말. 아빠 저 밑에 있을 테니까는 저기까지만 승재가 혼자 와봐. 저기까지만 승재가 혼자 와봐. 벌칙 아니에요? 이거 괜찮겠어요? 어우. 미쳤나. 여기 빠지면 어떻게 돼? 위험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모험심과 자립심, 뭐 이런 걸 좀 심어주고 싶어서 혼자 스스로 건너게 해봤습니다. 혼자 스스로 떠나는 모험이야, 알았지? 이 다리에서는. 아빠 도착했어! 승재 아빠 여기 있어!
150m 길의 공중 출렁다리, 과연 승재는 혼자 건널 수 있을까요? 승재가 간다! 가! 승재가 간다! 시작이 중요한데 혼자 건널 수 있을까? 다리가 풀린 거야, 본인도 모르게. 혼자 할 수 있어! 난 흔들려. 그치만 갈 수 있어. 아저씨의 좀 비켜드릴래요? 저도 연우랑 강진 가서 저런 출렁다리 비슷한 데를 건너봤는데 어른 없이 건널 수 있을까? 처음이 무섭더라고요. 발 처음 뗄 때. 아. 그때 무서워하더라고요. 나 지금 완전 흔들린다니까. 잘 가네 그래도. 오빠는 혼자 걷는다. 오빠 손 혼자 걷잖아. 가장 이 허세가 심해질 나이가 이제 5세부터 가장 심해지는 것 같아요. 맞아, 오빠라고 불러주면 참 좋아하더라고요. 꼬마리 싫어! 괜히 나 괜찮다 이거죠. 아. 사실 저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거든요. 공격하기 전에 소리 지르는 거랑 비슷할까요? 완전 용감해. 진짜 비 끝났고 무섭겠다. 괜찮아. 쟤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. 어우, 저기 서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봐. 왔어. 아빠. 어. 오, 뛴다 이제. 빨리 다 와요. 오, 문제. 어유, 용감하다. 오, 엄청 멋있어. 그렇지. 엄청난 칭찬을 해줘야지. 아, 잘했네. 우와. 만세! 이렇게 산을 타고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겠어, 안 맛있겠어? 맛있겠어. 맛있겠지. 우리 뭐 먹은 거예요? 우리 여기 신선한 나물이랑 밥이랑 참기름이랑 이렇게 해서 비벼 먹는 거. 안녕하세요.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. 네. 네. 아이고, 절에서 먹는 산채 비빔밥은 뭐 진리죠. 정말 맛있어요. 고기는? 절에서는 고기를 쓰지 않아. 왜냐면 스님들이 고기를 안 드셔. 감사히 먹겠습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맛있지? 막 먹어야겠다. 이야, 이게 땀 흘리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. 그래. 절밥은 신기하게 그렇게 맛있어요. 보라색만 그리고 좀 배가 고프네. 그거는 어디 가나 그렇고. 집에서 야채 안 먹는데 절에 오니까 야채 좀 먹네. 맞아. 채소 안 먹을 땐 절에 데리고 가야겠어. 꼭꼭 씹어. 사다 좋겠다. 사다가 왜 좋아? 고기만 먹어. 고기가 무서워? 갑자기? 어머니 섭섭해 지금. 불쌍해서 새우도 안 먹었잖아 저번에. 새우 먹어가지고 스님한테 이놈 먹었다. 아빠 새우 먹은 거 스님한테 비밀로 해줘. 알았지? 어? 아빠 근데 음료수 먹고 싶어. 오우 와인이야? 오우 느낌이 야, 뭐 좀 봤는데. 슈퍼맨이 돌아왔다 248화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우리